안녕하세요, 친구들. 보고 싶었어요. 지난번에 어떤 걸 그렸었죠? 네, 바다 풍경을 알록달록한 색으로 멋지게 칠해봤어요. 오늘도 앙드레 드랭의 화가를 소개할 건데요. 오늘은 풍경화도 있지만 인물화도 있답니다. 또 어떤 작품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앙드레 드랭의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작품은 집앞 정원을 표현한 것인데요. 푸른 나무들이 화창한 날씨를 반기듯 우리에게 인사하는 것만 같네요. 와,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앞에 크고 작은 집들, 넓은 잔디밭,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까지 마을이 한눈에 보이도록 그렸네요. 아주 멋진 마을이에요. 이건 어떤가요? 앞에 키가 큰 나무들이 마치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밑에 사람들도 작게 보이는데요. 이 화가는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색을 더 자유롭게 쓸까? 또 어떻게 하면 더 강렬한 느낌을 줄까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렇게 자유로운 색과 강렬한 색을 만들지 않았을까요? 이건 인물을 표현한 것인데요. 얼굴을 보면 푸른색, 노란색, 분홍색 등 여러 가지 색깔로 칠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대충 칠한 것처럼 보이지만 화가는 어린아이가 칠한 것 같은 거친 느낌을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표현한 걸까요? 그리다가 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아주 멋진 작품이랍니다. 계속 보니까 사람들이라는 걸알수 있죠? 형태가 매우 단순하고 얼굴 표정도 없어요. 옷도 가운데 있는 사람만 돋보이도록 칠해주었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선으로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인물 사진을 보고 화가처럼 표현해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사람의 위치부터 잡아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눈으로만 보세요. 이번에는 형태를 자세하게 그리지 않아도 돼요.
위치를 잡아주었으면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차피 이따가 펜으로도 따라 그릴 거기 때문에 지금은 지우개로 지우지 않고 그냥 진하게 연필로 그려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힘을 주고 그리면 이따가 지우기 힘드니까 적당히 힘을 주면서 그리세요.
비누필로 다 그렸으면 펜으로 따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눈, 코, 입은 그리지 않을 거예요. 다 따라 그린 다음 지우개로 연필을 지워주었어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채색을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칠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선으로만 채워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배운 화가는 이런 선을 많이 써서 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선을 많이 사용해서 채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의 모양은 자유롭게 해주면 됩니다. 색깔도 자유롭게 써서 다 완성해 보세요. 화면을 잠시 멈추고 사진 속 인물들을 화가의 작품처럼 표현해 보세요. 네, 선생님은 이렇게 완성해 보았어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해보았나요?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모두 다 칠하지 않고 다양한 선만으로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니 참 멋지네요. 우리 친구들도 주변을 둘러보다가 재미있는 선이나 무늬를 발견하면
그림으로 멋지게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주변을 관찰하는 재미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 안녕!